하반기 증시 첫날인데요. 이분과 함께하면 여러분들과 더 풍성한 얘기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한국 대표 맡으셨었죠. 김준성 대표님과 오늘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일단 외인의 시선으로 우리 시장을 많이 바라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요새 우리 시장 보면 어떠세요, 마음이? 이전과 지금과 예, 그 네. 어쨌든 미국 시장보다 좀 못 가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게 계속 답답하고 관련돼서 뭐 정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올해도 뭐 계속적으로 차이가 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직도 좀 있다 그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오늘 하나씩 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에 가장 큰 이벤트가 네. 미국 대선의 네. 이 첫 번째 토론회였어요. 예. 트럼프와 바이든의 예. 모습 좀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좀 봤는데요. 네. 원래 이런 토론은 이제 긍정적인 거는 잘 안 보이고 아. 나쁜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은 아무래도 횡설수설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뭐 거짓말 좀 했는데 거짓말보다도 트럼프는 그래도 그 트럼프는 욱하는 거가 좀 네. 없어져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뭐 다들 얘기하셨겠지만 뭐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났고요. 트럼프가 압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금융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게 금요일날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이고 네. 관세를 부과를 험악하게도 할 거니까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좀 나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장기 채권 같은 쪽에서 좀 셀오프가 있었고 네. 주식시장도 조금 영향은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은 트럼프가 되면 조금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평을 또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한 축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이 강달러 기조입니다. 네. 일단 구조적인 영향을 우리가 짚어보자고 이야기를 네. 했으니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들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네. 이자율 차이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자율을 많이 올리고 다른 나라들이 많이 쫓아갔고 또 미국은 이자율을 올리는 와중에 경기는 또 좋고 기술도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모든 자본시장이 미국 쪽으로 몰려 들어가고 네. 이런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근본적인 이유고 좀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 그래도 이자율이 인하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완화되면서 최근에 더 이제 어려워진 것 같고요. 뭐 심리적으로는 국내에서는 뭐 특히 달러원 시장만 좀 국한해서 얘기하면 네. 최근에 해외 투자, 해외로 우리나라 돈이 나가는 그런 쪽의 움직임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개인들도 많이 나가고 기업들은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가게 되고 또 뭐 부자들이 나간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자꾸 들리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 쪽보다도 오히려 이런 자본시장의 움직임 그런 쪽에서 아 우리나라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들어오는 건 줄어들고 그러면 환율이 이제까지 봤던 뭐 1200원, 1100원보다는 1300원, 1400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 자체가 이제 1200원 이런 게 아니라 더 높아진 1300원, 1400원 바라볼 수 없는 기조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심리적으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아. 요즘 뭐 처음에는 1400원 그러니까 와, 원달러가 1400원 이랬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야, 그럴만도 하네. 아, 예. 그렇게. 인정을 하고 예, 바라본다는 근데 거죠? 시장은 사실 네. 진짜 모든 것이 심리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실수요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면 그쪽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에 관련돼서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눌려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 이제 국한에서 달러 원 환율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2021년에 막 급등했을 때랑요. 네. 지금 또 최근 들어서 보면 4월에도 1,400원 찍고 이랬잖아요. 네. 그때와 좀 차이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 우선 그 가격을 보면 당시에 2022년도에 그야말로 이자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를 때 네.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이자율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니까 각 나라의 국채 수익률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많이 보는 달러 인덱스가 당시에 114 달러에는 152, 그때 저희 1,450원까지 갔었어요. 레벨로 보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나아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쉽게 내려온 거는 이자율도 그때
급격하게 내려왔고 달러엔도 그때 개입 나와서 아주 쉽게 10엔 이상 빠졌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달러엔 개입 나와야 꿈쩍도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레벨 자체로 보면은 당시보다 좀 낮으니까 좀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일시적으로 올랐어. 그러니까 누군가 좀 팔았으면 내려갈 거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야,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내려가면 사야 되겠어. 그러니까 buy the dips 하는 거죠. 언제라도 내려가면 사야 되겠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려가는 걸 바라는 물건이 내려가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네. 좀 그때하고의 차이는 레벨로 네. 보면은 더 안정돼 보이지만 실제로 심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레벨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구조적인 부분은 오히려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다. 네. 심각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아시아 화폐들이 동조화되면서 좀 약한 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또 금요일이었나요? 엔화가 160일엔, 160엔 네. 넘어서서 또 그렇게 찍기도 했습니다. 엔화 가치는 조금 더 계속 떨어질까요? 예, 진짜 엔화는 진짜 대책이 없어 보이고요. 지금 뭐 지금 가격을 얘기하셨으니까 네. 지금도 160.90쯤 되고요. 네, 네. 지금 달러에는 그 정도 수준이면 38년의 최고치고 그다음에 달러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유로 엔도 지금 173이거든요. 유로 엔도요. 예, 유로가 생긴 게 1999년이에요. 예, 예. 그 이후에 최저치고요. 원 엔도 지금 856원 이렇거든요. 네. 이러면 이것도 금융위기 전에 2007년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엔화가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약세거든요. 네. 약세인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이자율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일본이 사실 여기서 엔화를 뒤집으려면 뭐 반전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면 네. 첫 번째는 일본이 뭔가 바꾸는 거죠. 저번 달 BOJ 미팅에서도 BOJ가 하는 말이 네. 국채 매입? 네. 나 그거 잘 모르겠어. 다음 달에 할래. 그러니까 결국 웨이트 그런 거잖아요. 네. 나 결정 안 할래. 그리고 하는 말은 결국 외환시장 160인 게 불편하기는 하지만 외환시장이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태도를 취하면 시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네. 견딜 수가 없는 거니까 첫 번째는 7월 말에 BOJ가 조금 마음을 바꿔먹어가지고 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을 것 같아. 외환시장도 진짜 난 걱정이 돼. 네. 외환시장 더 이상 올라가는 건 내가 진짜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쪽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22년 10월에 했고 금년 초에 했듯이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FX 시장에. 그런데 사실 일본은 재정정책, 금융정책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항상 외환 개입을 통해서 많이 조정을 했는데 요번엔 잘 안 먹히잖아요. 그게 결국은 펀더멘탈리 워낙 BOJ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야 너는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나보고 팔라 그러면 나는 팔겠냐 하는 식의 있지만 어쨌든 그게 두 번째 가능성이고 네. 세 번째 가능성은 일본이 진짜 대책이 없으면 운이 좋으면 달러 이자율이 좀 내려가서 네. 글로벌리 달러가 좀 약세가 되면 달러 엔도 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 정도 세 가지 시나리오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엔화만 약한 게 아니라 지금 위안화도 약하거든요. 위안화 잠깐만 말씀드리면 네. 위안화는 대책이 거기도 더 대책이 없거든요. 경기가 네. 너무 나쁘니까 무조건 이자율도 낮추고 환율도 더 올려야 되는데 네, 네. 그렇게 심하게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것이지 네, 네. 효과만 있다고 생각하면 할 거거든요. 그러면 특히 달러 강세와 그런 추세도 있지만 네. 우리 주위에 있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는 일본하고 중국인데 네, 이 두 나라가 외환 쪽에서는 워낙 약한 쪽으로 가니까 우리도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던 것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달러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네. 한국은행이 팔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400원에는 팔겠다고 저번에 강하게 얘기를 네. 했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팔고 말을 아끼는 거고요. BOJ는 말은 계속하고
행동을 아끼거든요. 우리는 1,400원에 팔겠다고 구두로 개입한 거 딱 한 번이었지만 사실 저는 어제도 네. 오늘도 네. 한국은행에 계속 팔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도 뭐 83원 정도 시작해서 지금 네. 70원, 78원 이렇게 된 것도 네. 한국은행 알면 팔아줄 땐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지금 이 순간에 1,400원이 넘어가 버리면 심리적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약하고 중국도 약한데 또 우리나라에 아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예. 있는데 한번 올라버리면 걷잡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달러가 그렇게 약세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1,400원에는 한국은행이 강하게 막을 것이다. 그러면 위에는 한국은행이 막고 네. 아래는 펀더멘탈이 막혀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좁은 레인지에서 트레이딩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360원에서 1,400원. 네. 더 좁게 보면 1,370원에서 90원 레인지. 거기서 거의 조금만 벗어나면 다시 제자리로 오고 다시 제자리로 오고 그런 트레이딩을 거의 뭐 앞으로 뭐 하반기 거의 내내 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대표님을 되게 이 시간에 더 빨리 모시고 싶었었는데 오늘 또 뵙자고 했던 이유가 오늘부터 그 심야 외환거래 시행이 네. 되는데요. 기존과 어떻게 좀 바뀌는 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이미 대표님이 어떤 견해를 견지하고 계셨는지는 알아요. 하지만 어떤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건지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시고 효과는 어떨 거라고 네, 우선 네. 이번에 시장을 개선 또는 개방한 거에 대해서 외환시장을 뭐 20, 30년 만에 개방한 거다 그렇게 된 거는 조금 뭐 과장된 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개방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네. 그냥 개선을 했다 네. 뭐 이 정도 얘기한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이 개방된 건 아니라 원달러 거래하는 거에 대한 좀 개선을 좀 했는데 사실은 좀 뭐 모양새가 좀 나빠진 거는 네. 이게 MSCI하고 WGBI 거기 쪽에서 외환시장 조금 눈에 문제 있어서 그 두 개를 못 들어오는 거야. 네. 특히 뭐 WGBI보다는 여러분들 관심 많은 MSCI였는데 네. MSCI 얼마 전에 했는데 뭐 사실은 이제까지 가장 MSCI에서 문제가 되던 게 이 외환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는 외환 문제 보기도 전에 공매도 때문에 그냥 그걸로 끝이 나버려가지고 지금 모양새는 좀 뭐 우습다고 할까 네, 뭐 재미가 네. 없어졌다고 할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번에 개선 방향을 나온 거는 MSCI와 WGBI가 얘기했던 그 표준에 좀 맞추려고 한 것 같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 다 아시겠지만 거래 시간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참여자를 좀 늘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별게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시장이 있고 우리나라 시장은 내국인끼리만 하는 거고 내국인은 이제 외국은행의 지점도 포함된 거거든요. 네. 한국 지점. 네. 그 내국인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있는데 국내 시장은 내국인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끼리 하고 또 국내도 같이 하는 NDF 시장이 있잖아요. 네. NDF 시장이 국내 시장의 지금 두 배예요. 그리고 NDF 시장은 24시간 이미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국내 시장을 요만큼 늘린다고 해서 영향이 얼마나 예, 클 것이냐. 시간을 좀 늘렸다고 했지만 NDF는 24시간 원래 하고 있었고 NDF 시장은 굉장히 많은 참여자가 있는데 네. 이번에 외국 참여자를 RF, 뭐 I라고 해서 뭐 29개 정도 늘렸는데 실제로 29개를 보면 네. 그중에 8개는 한국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빼면 21개잖아요. 네. 그다음에 같은 은행들이 또 중복해서 지점들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12개 정도거든요. 외국계는. 그런데 그 12개는 또 한국에 전부 지점이 있는 은행들이에요. 한국의 외국계 은행이 36개 지점이 있고 2개 현지 법인이 있거든요. 38개 중에 12개만 아 나도 해볼게 하고 들어온 곳이고 기왕 한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티은행 뉴욕, 런던, 도쿄, 서울이 있으면 네. 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한 명입니다. 뭐 신한은행 동대문지점, 서대문지점, 남대문지점이 하나이듯이 그래서 결국은 시간과 거래 숫자를 늘린 것인데 참여자를 늘린 것인데 뭐 특별한 의미는 좀 없다. 뭐 그렇게 저는 좀 폄하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쨌든 이러한 뭐 우리가 어떻게 선진화를 하는지 또 개방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쪽에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건데 효과가 좀 미미할 것이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 더 모범적이거나 더 개선된 모델이 있을까요? 실제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실제로 개방을 해야죠. 실제로 개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뭐 개방이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뭐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이런 데보다도 개방이 안 돼 있거든요. 저희 외환시장은 사실 굉장히 닫혀 있습니다. 굉장히 닫혀 있는데 결국 큰 이슈는 내국인이 달러를 차입하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키고 외국인이 원화를 차입하는 그런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개방이거든요. 그게 돼야지만 환율시장에서 외환시장에서 마음대로 사고팔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꺼번에 개방이 되지 않더라도 네. 그런 쪽 문제를 조금씩 제한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개방의 실질적인 개방을 해야지 이거는 그냥 거래하는 방법의 개선 정도인데 물론 MSCI나 WGBI의 그런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개방, 외환시장 개방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반기 이제 시작 첫날이니까요. 네. 물론 뭐 제가 후에서 얘기했듯이 뭐 그렇게 크게 기조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우리 투자자들한테 한마디 조언을 건네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저는 국내 주식시장 좋아 보입니다. 예, 뭐 이제 이자율도 내려가는 추세로 갈 텐데 여기서 뭐 국내 시장이 특별히 나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뭐 다양화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양화. 예, 국내 주식에만 그야말로 몰빵을 하는 거는. 결국엔 국내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100년 동안 매년 더 아웃퍼폼할 가능성은 빵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장을 다양하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내 주식시장에만 그야말로 몰빵이 돼 있다면 이거를 해외에도 투자를 좀 하고 요즘 투자하기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투자도 하고 또 주식만 하지 말고 채권도 하고 외환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한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익률이 사실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자가분들이 금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국내 주식만 할 게 아니라 다양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언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투자에 좀 이렇게 시야, 시각을 좀 넓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할게요. 네. 김준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